달고 뭐 네. 처음에 고등학교 1학년 때 챔피언이라는 의류 전송 모델로 시작해가지고 그 스포츠 브랜드 맞죠? 스포츠 브랜드 지금 있어요. 캐주얼 브랜드 유명해요. 저희 지금. 고등학교 때 그 당시 심지호 씨가 전송 모델이었고 아 심지호 씨 남자 모델로 여자 모델 그 뽑았어요.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제가 응모해가지고 응모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되신 거예요? 네, 3등 해가지고 서울로 올라와서 상경했어요. 네. 아 원래 어디인데 어디서 계셨어요? 원래 어디? 대구. 아니 사실 뭐 그 사이에 또 뭐 잠깐 뭐 아이돌 연습생도 하셨다는데? 아 그래서 제가 서울에 상경해가지고 네. 회사에 들어가면서 네. 아이돌 준비를 조금 했었죠. 아직 괜찮았을 것 같은데? 그때는 네. 노래가 안 되는 친구는 랩을 했어요. 리가적이다. 노래 해봐 이러고 노래 한 다음에 아 랩 하자. 아 노래 해보니까 그때 랩이 막 되게 전문적인 랩이 아니잖아요. 아니었어요. 그때는 약간 좀 약간 말하는 듯한 느낌이야. 쿨의 성수형처럼. 맞아. 와우 여름이다. 아니 랩 그때 했던 랩 혹시 기억나세요? 아니요. 근데 저는 연습하러 한 1년 정도를 그냥 왔다 갔다 하기만 하고 저희 노래를 받기 전에 회사가 망했어요. 회사가 뭔가 해보기도 전에. 그럼 네, 예를 들어서 계속 그 회사에서 계속 의지가 있었으면 데뷔했었겠네. 그렇죠. 그랬겠죠. 근데 사실 저는 안 하길 정말 다행인 것 같아요. 저는 가수 쪽은 정말 아닌 것 같아요. 제가 생각해. 저 진짜 쭉 연습. 양심의 가책을 좀 느껴요? 즐기는 가수랑. 정도로만. 아, 네. 즐기는. 기린세 씨 하면 딱 작품이 이렇게 딱 떠오르지는 사실 않거든요. 네네. 혹시 데뷔작이 혹시 뭐예요? 저는 놈놈놈으로. 놈놈놈에 나왔어. 봤는데요? 나도 봤는데. 거기 어떤 역? 그 아편불에서 아 맞어 바로 아편불에서 그 뒤에서 아 이게 그 네, 맞아요 맞죠 맞아요 지금 일본은 우리 조선을 완전히 집어삼키고 대륙으로 진출하려는 제국주의 야욕을 벌이고 있습니다. 아 그러면 모델에서 아까 이제 아이돌 했는데 회사가 좀 그렇게 돼서 네. 배우로 그럼 온 거잖아요. 네. 어떻게 보면 지금 다 이렇게 여기까지 왔는데 너무 막 고난과 역경이 많았을 것 같은데. 고난과 역경이 많았죠. 20대는 항상 그 거절의 연속이고. 20대 때? 네. 뭐 좀 해보려고 그러면은 엎어지고 뭐 좀 해보려고 그러면은 잘 안 됐구나. 안 되고 뭐 30대 때 제가 연기도 계속 하고 있었거든요. 그래요? 네. 사람들이 몰랐을 뿐이지 전 계속 하고 있었고 그게 이제 제가 이런 식으로 뭔가 작품이 안 되고 할 때마다 그런 그 자존감이 계속 떨어지는 떨어지죠. 거잖아요. 계속 떨어지고 그래서 어느 순간 SNS가 너무 잘 되면서 사람들이 이제 저를 SNS로 이제 인플루언서라는 말이 생겨나고 용어가 생겨나고 그 전에는 그 직업적인 인식이 없었잖아요. 그래서 그렇죠. 그냥 취미 같은. 그 인식이 생겨나니까 뭔가 저의 자존감도 뭔가 조금씩 생겨나고 그러면서 갑자기 연기자로서 못 가겠는 거예요, 여기를. 그래서 어느 날 이제 감독님이 미팅을 하자고 하는데 나 안 갈래 그랬거든요. 왜요? 두려운 거죠, 또. 여기에 가서 내가 뭔가 평가를 받고 거절당하고 자존감도 떨어질 수 있고, 네, 다시 자존감이 떨어지는 그 과정이 너무 두려우니까 뭐 안 할래, 나. 그냥 나 연기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. 나 그냥 여기서 행복하게 살을게. 이렇게 하게 된 거죠. 근데 이제 또 미련이라는 것도 참 어쩔 수가 없는 게 네, 너무 오랜 시간 동안 바래왔던 게 있었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는 막 또 약간 가고 싶은 그런 게 있잖아요. 근데 있죠. 가고 싶은데 혹시 저희 가서 또 마음의 상처를 받을까 봐. 네. 그래서 이제 뭐 아니 나 안 갈래 했더니 그때 당시에 매니저가 누나 무슨 소리예요? 이 감독님의 이 작품인데 지금 안 가겠다고요? 계속 아니 그냥 일단 가자는 거예요. 계속 한 번만 가자요. 그래서 갔던 게 풍상 씨였는데 풍상 씨? 네, 왜 그래 풍상 씨라는 작품이었고 KBS 드라마. 네. 그래서 이제 풍상 씨 작품을 이제 감독님 미팅을 하게 되면서 결국은 하게 됐어요, 그 작품을. 아이고, 잘 됐네요. 네, 근데 그 작품의 무게가 너무 무거운 거예요. 그래서 사실 제가 만족할 만한 연기를 하지 못하고 근데 그 과정이 사실 저는 되게 행복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더 작은 역할이라도 더 하고 싶은 마음을 갖게끔 만들어준 작품이었어요. 그래서 사실 제가 작년에 세 작품을 했는데 네. 많이 하셨네. 기억을 다 그러니까 다 작년에 한 네.
하나도 기억을 못 하시더라고 사람들이. 어, 뭐였죠? 뭐 말씀하세요. 흥미난 거 말씀하세요. 얘기해 주세요. 뭐였어요? 뭐죠? 다리 뜨는 강의. 다리 뜨가 엄청 유명한데. 오케이 네. 그리고. 어. 그리고 라켓 소년단 했고요. 라켓 소년단도 엄청 유명한데? 그리고 그 지금 헤어진. 지금 헤어지는 중입니다 했어요. 야 나 지금 다 하는 거야 이거. 뭐, 제목은 다. 드라마 다 하는 거 쉽게 얘기해서 많은 사랑을 받았던 드라마인데 태양의 후예도 되게 슬픈 일이잖아요 어떻게 보면. 네? 엄청 슬펐죠. 대본 리딩까지 갔었는데 결국엔 캐스팅이 안 된 거잖아요. 그렇죠. 엄청 슬펐죠. 슬프지. 네. 슬펐죠. 근데 슬프죠. 뭐 슬펐던 일이 사실 한두 번이 아니어가지고. 뭐. 아 그래요? 네. 근데 저는 지금 생각해보면 되게 많이 부족했었던 것 같아요. 근데 그때 당시에는 제 부족함보다 그냥 약간 나는 다 잘할 수 있는데 약간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고. 자신감은 네. 많고. 근데 지금은 지금은 약간 좀 더 슬플 것 같네요. 그렇죠. 지금은 배우가 되기 위해서 가는데 길이 좀 달랐을 뿐이에요. 네, 처음부터 맞아요. 이렇게 배우로 시작해서 이렇게 가시는 분들도 있고 기은세 씨는 이제 인플루언서 유명한 인플루언서가 되면서 다시 그쪽에 찾게 만든 그 매력을 보여준 거고. 저 봐요, 얘는 엄청하잖아요. 그럼요. 길이 이거는 좀 다르다고 생각해요. 예, 과정만 달랐을 뿐이지 목표는 똑같다고 보고.